열차가 선로 안으로 들어오고 있사오니 천근 만근이 눈꺼풀을 번쩍 들어올리고 싶은 분들은 기지개를 시원하게 한번 하신 후에 안전하게 탑승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모두 좌석 번호 체크하고 착석하셨지요? 그렇다면 우리 트론 열차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트론 열차의 문이 열리자마자 그냥 날렵한 발걸음으로 탑승해 주신 귀한 손님 소개합니다. 자, 웃을 일이 없는 분들조차도 이분들의 노래를 듣는 순간 또 싱글벙글 활짝 웃게 되지요. 팬들의 얼굴에도 웃음꽃 피우는 그녀 가수 두리 씨 어서 오세요. 오, 안녕하세요. 여배랑 공주납 씨였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싱글이벙글로 돌아온 트롯 공주 또는 트롯 아이돌 하나 아니고 둘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가 길어졌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됐죠? 또 한 분.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강력한 멜로디와 노랫말을 장착한 새 노래로 가는 곳마다 흥 최고로 아주 그냥 올려버리는 그녀 미스 정 어서 오세요. 으차. 네, 우리 트롯 열차에 탑승한 미스 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스 정입니다. 오, 오늘 두 분 네. 모셨어요. 아, 신난다. 아, 신나세요? 네. 신난다. 좋다. 지금 트롯 열차입니다. 열차를 타니까 예. 더 즐거우신데 지금 네. 이 정면에 카메라 보시면서 네. 요거 인사 한 말씀 또 간단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활짝 네. 뭐 액션을 취해주시면서 활짝, 네. 활짝 하트 한번 보내주세요. 살짝 하트 한번 보내드리면서 자 윤태 윤태가 누구죠? 네, 죄송한데요. 네, 윤수연의 청태만상 라디오 처음 네네네.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오후를 책임지겠습니다. 항상 싱글벙글 행복하세요. 아, 잠깐만요. 그 혹시 뺏긴 것 같아요 자리가. 네네네. 하얘게 쨍쨍하게 네. 좋아요. 윤차장님이라고 불리더라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윤차장님 톤이 너무 네. 높아서 저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조금 하고 싶어서 아, 라로 맞춰서 근데 원래 두리 씨가 톤이 높은데 더 높아져서 네, 정말 아찔하네요. 아찔하네요. 네네. 아찔한 상황이군요. 맞춰서 하겠습니다. 자, 미수정님께서도 천태만상 애청자 요 천상위 분들께 인사 한 말씀 네,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윤수연의 천태만상 두 번째죠 오늘. 네 또 아 그때는 아 그때는 정다경 씨였는데 아니죠. 잠깐 정체성에 혼란이 왔어요. 지인으로 아니, 저는 미스정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윤세훈님도요. 미스정 두리 네네네. 가수님 보고 싶어요 해주셨고 이재희님 오늘은 초대 손님이 나오셨군요. 두 분 반가워요 해주셨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405호님 소개해 주세요. 두리 씨 너무너무 아름다우세요. 두리 짱. 근데 저렇게 본인 칭찬을 얘기하기 쉽지 좀 부끄러워요, 않은데. 근데. 아, 정말요? 네, 이제 좀 부끄럽게 시작했어요. 원래 아니었는데 좀 변했네. 그래요? 아, 근데 오늘 우리 네. 미스 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제가 미스 정입니다. 그쵸? 저 요즘 미스 정님이신데요. 뭐 별다른 게 있나요? 아니요, 미스 정님이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미스 네네, 정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초면인데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네, 잘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좋아요. 김선정님은 또 이렇게 두리님 과 미스 정님도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셨습니다. 이은주님 소개해 주세요. 어머 미녀 삼총사다. 보는 라디오 화면에서 빛이 나네요. 빛이 나라고 하셨습니다. 보는 라디오 함께해 주시는 이은주님 반갑습니다. 2566님은 미스 정님 두리님을 좋아하는 천상입니다. 어제 월드컵 져가지고 속상한데 두 분 노래로 위로받고 싶습니다.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어제 네네네. 월드컵 경기 뭐 하셨어요? 보셨죠? 다들 보셨죠? 봤어요. 다들 열심히 보셨죠? 또 응원을 했는데요. 네, 저도 또 아쉽게 또 경기가 좀 안 좋게 좀 풀렸지만 또 한 경기가 남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기에 더 열심히 응원을 하고 누구랑 계신. 어디서 보셨나요? 맛있는 것도 드셨나요? 아, 혼자 봤습니다. 아, 네. 혼자도 혼자 보시고 치킨 시켜가지고 진짜? 네. 혼자 보면은 더 집중이 잘 돼요. 그럼요. 네네. 집중이 더 잘 돼서 같이 화내면서 봤어요. 네네. 표정도 더 잘 보일 수밖에 네. 없고. 미스정 씨는? 아, 미스정은 어제 이제 대표님이랑 또 이렇게 다 같이 봤구나. 네네네. 회사 식구분들이랑 야, 좀 봤습니다. 돈독합니다. 항상 느끼는 예, 거지만 예. 회사 분들이 항상 돈독해요. 그리고 제가 얼마 1층에 그 TV가 있기 때문에 아, 좋다. 네, 다 내려오라고 소집을 하기 때문에 또 내려가서 그래서 그렇구나. 또 회사 이름이 식구죠. 이름이 식구예요. 아, 아니요. 아닌가요? 예, 예. 아닙니다. 식구 아닌가요? 생각 엔터테인먼트인데 그만큼 식구를 중요시하기 그쵸. 때문에 식구를 밀고 있는데 굉장히 센스 있었죠. 네, 네, 전혀 네. 지금
좋습니다. 아무튼 네. 두 분도 열심히 응원을 했고 네. 다음 경기도 아주 희망을 걸어보도록 하고 좋습니다. 오늘요 이 지친 분들 많이 계세요.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이서. 네. 근데 얼마 전에 아주 발랄한 새 노래 발표하셨다고요. 네. 두리님부터. 정말 항상 발라드만 내다가 오랜만에 또 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밝은 발랄한 노래로 들고 나왔는데요. 네. 제목은 싱글이 벙글이라는 제목이고요. 제목처럼 항상 국민 여러분들 싱글벙글 행복하시라고 네, 이렇게 네, 또 네. 열심히 활동 중입니다. 아니 네. 사실 그 두리 씨는 네. 그 예전에 한번 만났을 때 저한테 거울을 선물로 뭐라 그러죠? 홍보용으로 이제 공주 거울을 주셨는데 그게 작고 아주 네네. 유용해가지고 손거울 파우치에 쏙 들어가는 그래서 네. 그걸로 전 두리 씨를 또 기억하고 있고 또 제 노래 꽃길이라든지 맞아요. 여기저기서 이제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너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전 네. 윤수연 선배님 찐팬이거든요. 아 고맙습니다. 왜냐면 이럴 수가. 진짜 윤수연 선배님이 기억하시기 훨씬 전부터 저는 2015년 때 또 네? 윤수연 선배님을 중국에서 또 뵀어가지고 중국에서 어떤 모습이었나요? 그때 또 초대 가수로 제가 미인대회를 나갔는데 초대 가수로 나오셔가지고 미인대회에서 굉장히 참여를 하셨고 네. 근데 또 초대 가수로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팬이 돼서 지금까지도 아니 되게 네. 예전 아직도. 얘기부터 15년도 얘기면 네. 데뷔하자마자 제가 일반인 때거든요 그땐 또 또 이렇게 인연이 있습니다 너무 팬이에요 이런 선배님. 인연으로 세상이 좋네요 생각보다 더 그러니까요 다시 만나 뵈서 너무나 또 감사하고 저도 감사합니다 저희 미스정의 새 노래도 좋습니다 자랑해주세요 네 쉴 틈이 없어요. 쉴 틈이 없어요. 네, 여러분들 요즘 현대 사회에 쉴 틈이 없죠. 아, 그렇죠. 맞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더 즐길 수 있는 인류가 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또 제가 또 이 기쁜 또 모습과 또 기쁜 이렇게, 모습, 네, 기쁜 마음과 또 모든 걸 담아서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고자 미스정이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긍정적이에요. 네네. 파지티브 정말 긍정적인 마음으로 저도 좋습니다. 네네. 사실요 싱글이 벙글 좋습니다. 네. 이 두 노래요. 천태만상에서 사실 띄워드렸었습니다. 진짜요? 저는 못 네, 들었죠? 제가 이 얘기를 꺼내볼까요 한번? 어떤 내용이 꺼내주세요. 저기 아주 정신이 없군요. 꺼내세요. 뭐든지. 아니 제가 얼마 전에 한 2주 전인가요? 그 택시를 탔는데 윤수연의 천태만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또 네. 앞에서 또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많이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고맙습니다. 트론 열차가 나왔는데 택시 운전 스님 진짜 센스 넘치신다. 진짜. 거기서 미스정의 네. 좋습니다 나오는 우와. 걸 들었어요. 아 감동이다. 네. 감동입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고이고이 간직하다가 윤수연의 천태만상이 나오면 꼭 얘기를 드려야겠다. 녹음이라도 하지. 녹음이라도 하지. 영상을 찍었어요. 잘했어요. 동영상을 찍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리액션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천태만상 전에 나갔던 것도 이거 하여튼 자주 네, 좀 네, 나갔었는데 네, 그때 네. 이제 해가지고 네, 같이 이제 버무릴 때 아주 야무지게 또 싱글이 번글 좋습니다. 뭐 추임새 샥샥 넣어가면서 열심히 또 해보도록 할게요. 와, 너무 재밌어요. 예, 예, 예. 그리고 체크를 좀 하시나요 그러면은 여기도 택시에서 들었고 싱글이 번글. 저는 항상 스케줄 가면서 2시부터 네. 이제 이 딱 103.5 메가헤르츠를 네. 항상 틀어놓습니다. 아~ 근데 항상 제 노래는 안 나오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굉장히 조금 우연의 서운함이 가슴 한편에 있었는데 저희요 그리고 그거는 네. 오프닝 곡으로도 나간 적이 있고 요거 그거 있습니다. 차트로서 이 카운트 해주는 네.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어떤 유료기는 한데 네네. 그런 거를 지불을 하시면 네. 내 노래가 어디서 나오는지 누가 틀어주고 있는지 시뻘겋게 쳐다보고 모니터 할 수 있다. 저는 좋습니다. 팬분들 들으셨죠? 유료로 저는 하고 있어요. 들으셨죠? 아니, 진짜 두 분 모두 참 발랄하고 신이 나가지고 네. 참 분위기에 딱 맞아서 좋습니다만 네. 자 미스정의 새 노래 좋습니다. 와 BPM 그러니까 빠르기가 엄청난데요. 네, 괜찮아요. 많이 빨라요. 그래서 이 노래를 춤추면서 부르거든요. 네. 근데 정말 너무 숨차겠는데? 뭐라 해야 돼? 꼴딱거기에 넘어간다 그랬네.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네.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정말 무대 위에서 살짝 쓰러지겠는데 직전까지 한번 가본 적이 춤추면서 있는데 춤추면서 노래하는 게 쉽지 않아 한번 쓰러져서 노이즈 막 오늘 불태우자 근데 저는 이거 좋습니다를 부르다가 네. 마이크에 이가 깨진 적이 있어요 지금 라미네이트인가요? 그거? 아니 그건 아니고 떼었습니다 네. 아 진짜? 어떻게 네. 너무 이거 하다가 아니 이게 마이크를 이게 딱딱하잖아요 네네 따라라따따따 하이 한대
아, 어. 이렇게 마이크로 앞니를 쳐버린 거예요, 제가. 어떡하면 어떡해. 좋아. 근데 마이크가 굉장히 딱딱하더라고요. 그렇죠. 몰랐어요. 이렇게 딱딱한 건지. 처음부터 쳐봤으니까 몰랐겠구나. 네. 이 치아가 깨질 정도의 열정으로 노래를 네, 불러주셨군요. 네, 네. 와. 아니, 예전에 그 모 방송이 끝나고서 이제 뒤에 백스테이지에서 이제 네. 미스 정 씨를 봤는데 이제 네, 패밀리, 그러니까 기획사 네, 패밀리 분들과 네, 네. 이제 제가 한혜진 선생님도 같이 계셔가지고 아, 네.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때 제가 곡을 엄청 빠른 거를 준비하고 있고 막 네, 그런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진짜 천태만상 뭐 얘기를 막 이렇게 했었던 네, 게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어, 그 이 노래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 노래입니다. 아니, 제가 걱정 어린 말로 언니한테 물어봤거든요. 천태만상도 굉장히 빠르고, 이렇게 신나는 노래고, 흥을 돋궈야 되는 노래인데, 이 비법을 어떻게 이제 좀 전수를 하고 싶어서, 전수를 받고 싶어서. 비법이 있나요? 뭐라 그랬죠? 제가 뭐라 그랬던가요? 하는 거지 뭐 이랬나? 그냥 약간 놓고 그냥 열심히 하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 이후부터는 네. 뭐 그런 이미지 이런 거 없고 일단 그냥 신나게 예예예 예, 예. 그렇게 근데 하고 있습니다. 막 엄청 빠른 노래면은 이 딕션도 중요하고 막 이렇게 랩도 좀 나오고 노래 맞죠? 뭐 거의 이게 노래라기보다는 거의 랩 수준 아닌가요? 노래라기보다는 그냥 흥돋구기 요 정도. 게임할 때 술자리에서라든지 네, 네, 네. 그리고 뭐 제가 쇼킹 게임이라고 뭐 무덤 위에 올라가 으악 쇼킹 뭐 이런 게 기억이 나요. 그건 뭐죠? 게임이 있는데 아 으악 쇼킹이요? 쇼킹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뭔가 쇼킹이다. 이거 네. 공감하시는 분들 계세요? 킹짱 이런 거 아닌가요? 지금 보내주십시오. 으악 네. 쇼킹 게임 하시는 분들 보내주세요. 좋아요 네. 저희 좋아요, 그렇다면 좋아요. 이 라이브 네. 무대 미스 정님부터 한번 제가 먼저 갈까요? 어떤 노래? 좋습니다. 요 노래잖아요. 네. 아, 마이크 잡아주시고. 네네. 여러분들 기분이 지금 기대됩니다.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청상해님들 행복하세요. 라이브 감상하시면서 또 한 줄 감상평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지요? 네. 자, 그런데 자, 저희 저쪽 이렇게 멀리서 저 카메라 바라봐 주시면서 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좋습니다. 만져 주세요. 실제로 처음 들어. 시댐이 없어요. 시댐이 없어요. 앉아만 그 시간 없이 one two three four. 하이. 오늘 밤에 우리들은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을 거고요. 좋을 거고요. 좋을 겁니다. 좋을 겁니다.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아싸 홍사. Everybody home song. Never 기억아 Never 기억아 I'm a show my show baby I'm a show my show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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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가 너무 좋아 하늘에서 내려온 토끼 같은 말 H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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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당근 신난다 재미난다 자 댄스 타임 가겠습니다 앉지 말고 시간 없이 1, 2, 3, 4 내일 밤도 우리들은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을 거고요 좋을 거고요 좋을 겁니다 좋을 겁니다 3, 6, 9, 3, 6, 9 3, 6, 9, 3, 6, 9 아싸 원샷 Everybody one shot 내버 기억아 내버 기억아 마셔 마셔 베이비 마셔 마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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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가 너무 좋아 하늘에서 내려온 토끼 가는 맛 아, 술이 들어가 쭉쭉쭉쭉 신난다 재미난다 한 번 더 신난다 재미난다
좋습니다. 좋을 거고요. 상당히 미래지향적이고 정말 긍정적인. 와우. 야 정말 신나네요. 너무 신나네요. 좋습니다. 들어봤습니다. 예, 와 두리 씨 어떻게 함께 또 즐겨주셨어요? 와. 어떠셨어요? 지금 제가 지금 무대를 올라갔다 온 것처럼 너무 힘드네요. 아니, 막 고리 흔들려요. 고리 흔들린다. 와 너무 참신한 표현이군요. 너무 신나고요. 아. 네, 좋습니다. 아. 정말 좋습니다. 조은경님 역시나네요. 자동으로 몸이 흔들어지네요 해주셨는데 흔드시느라고 허기지셨을 텐데 분신 와우 2인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또 강예빈님 소개해주세요. 친구랑 다투고 기분 꿀꿀했는데 신나고 기분 좋은 노래 들으니 기분 좋아졌어요.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또 사과하고 저녁 때 떡볶이 먹자 해야겠어요. 아따 신나요 최고. 저희 또 역시나 강예빈님 네. 분식 2인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알맞게 그냥 떡볶이 먹자고 하신다는 강예빈님 맛있게 드시고 너무 힘드네요. 네. 야, 약간 두리 씨가 제가 딱 봤는데 눈물을 머금고 춤추는 느낌이 아니 춤을 제가 막 잘 추는 스타일은 아닌데 아 그래요? 좋은데 좋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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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듬감이 아 근데 저 네. 지금 알았어요. 제가 춤에 좀 소질이 있네요. 기가 막히고 네 아주 좋습니다에 예, 예. 맞춰서 네네, 춤 네네. 쳐봤는데 어때요 우리 미스정님? 굉장히 조금 힘들어 보이긴 했는데 근데도 이 노래가 네. 즐거운 것 같아서 너무 다행입니다.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듣는 여러분들도 이 사인피로 싹 날려버리셨으면 좋겠네요. 최유무님은 회사에 몰래 블루투스로 보다가 보라 틀게 만드네요. 왜 이리 신나는 거죠? 하셨는데 자, 또 두리 씨도 아주 긍정적인 노래 바로 네. 싱글이 벙글이 있거든요. 저 바로 불러야 되나요? 자, 별명 좀 차분하게 아닙니다. 와. 무슨 말씀을요? 별명 부자라고 들었습니다. 별명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둘이 씨 토크 좀 하시고 배려를 좀 해주시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바로 가도 됩니다. 제가 걸그룹 출신이라. 좋아요. 저 네 짱짱합니다. 아니에요.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저 둘이 씨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거울 공주, 트롯 공주, 4차원 공주, 소통 공주, 울보 공주, 윙크 공주 주로 그 거울에도 공주가 들어갔었어요. 아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네. 공주가 붙네요. 네, 제가 이제 미스트롯이란 프로그램 우리 이제 정다경 씨와 함께 나갔었는데 지금 또 미스정이니까요. 아니요, 정다경 씨 저희가 또 잘 압니다. 아 그러면 이따가 제가 뵙는 걸로 하고 네. 미스트롯을 나가면서 이제 거기에서 붙은 캐릭터예요. 네. 이제 제가 공주 캐릭터가 생기면서 둘이 공주로서 지금 대중분들이 불러주시고 계시는데 네. 제가 딱 컨셉을 공주로 가자라고 해서 간 게 아니라 이제 봐주시는 그 관계자분들 그리고 또 팬분들이 그렇게 또 별명을 붙여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하게도 두리공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아니 저요 근데 진짜 궁금한 거 있었어요. 싱글이 벙글이라고 적지를 않고 네. 제가 솔직히 싱글 투 벙글이라고 그때 소개를 했었어요. 아 근데 모든 음악 방송이나 어딜 가면은 다 이게 혼란이 오셔가지고 싱글 투 벙글이에요, 싱글이 벙글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또 제 노래가 이만큼 또 이슈가 되는 게 저는 기쁘더라고요. 이렇게 뭘 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목을 끌었죠. 네, 이슈가 네. 탁 제 생각대로 끌어져서 너무 좋았는데 싱글이 벙글 그냥 말 그대로 한글로 갈 수 있었는데 숫자 2를 넣은 거는 제가 이름이 둘이에요. 그래서 저의 기념일이 2일 그리고 22일 2가 들어간 날은 다 둘이데이거든요. 스스로 둘이데이로 만든 건가 아니면 어떤 생일인가요? 팬카페에서 이제 지정을 했어요. 스스로 만든 줄 알았잖아요. 네. 설마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희끼리만 이제 둘이데이로 2를 이제 정해서 가는데 네. 좀 특별하게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싱글이 그래서 2를 했습니다. 넣었구나. 그렇죠. 한글이 이렇게 두 개 있다가 갑자기 네네. 숫자 2가 나오니까 네. 약간 사랑 2 뭐 이런 것처럼 싱글 2 번글 이렇게 해갖고 조금 특별하게 좀 불리고 싶어서 네, 네. 그렇게 하니까 납득이 갑니다. 그러니까 왜 2를 넣었는지 그쵸. 싱글 둘 번글도 아니고 그쵸 2로 해줘야만 이게 두리님과의 어떤 그런 네네. 일치가 탁 이루어지면서 맞습니다. 더 한번 머리에 네. 인지가 되니까 그래서 팬분들은 더 좋아해 주세요. 그러니까 싱글과 번글 그 사이에 있는 두리 씨 아닙니까? 그쵸. 예, 예. 햄버거. 네. 햄버거는 뭐죠? 그 안에 패티라는 사이에, 거예요. 예. 싱글 위에 있고 아래 네. 패티 그렇게 해갖고 맙소사 좋습니다. 핵심. 자, 지금 좀 그냥 갖다 붙이는 거죠 뭐. 호흡 어떠세요? 괜찮아요? 호흡 지금 충분합니다. 전 아까부터 괜찮았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케이 PD님
괜찮습니다. 자, 이 노래 어떤 분들이 들으면 더 신나고 좋은 곡일까요? 아, 이 노래는 사실 가사에 조금 집중해서 들어보시면은 가나다라 바바사 아자차카 타파가 다 들어가 있어서. 아, 그래요? 얼마 전에 한글날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한글날 주제곡으로도 요청을 좀 받은 그런 노래거든요. 오, 한번 귀 기울여서. 네, 그래서 한번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주시면 궁금해지는.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자음들을 한번 탐색해볼게요. 네네네. 자, 라이브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천태만상 가정 여러분, 두리씨의 라이브 싱글 2번글 들으시면서 한 줄 감상평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요. 싱글 2번글 두리씨의 라이브 시작할게요. 반주 주세요. 고고고. 가슴이 콩닥 하이쿠 첫눈에 반해버린 사랑 난 몰랑 정말 몰랑 내 마음 다 주고 싶어 라인양처럼 새콤달콤한 당신의 향기에 마법처럼 내 마음이 행복해 다같이 싱글이 방글 싱글이 방글 싱글이 방글 따뜻게 한 사람 솔로는 그만 사랑은 시작 심쿵 두근 거려요 싱글이 방글 싱글이 방글 당신을 사랑해 어디 못 가요 도망 못 가요 싱글이 방글 이리도 잘생긴 내 남자 사람인지 인형인지 나만의 아드레날린 자두양처럼 새콤달콤한 당신의 향기에 차츰차츰 내 마음이 행복해 싱글이 방글 싱글이 방글 싱글이 방글 파이팅이 넘치는 하늘 같은 내 사랑 싱글이 벙글 싱글이 벙글 나롭게 한 사람 솔로는 그만 사랑은 시작 심쿵 두근 거려요 싱글이 벙글 싱글이 벙글 당신을 사랑해 어디 못 가요 도망 못 가요 싱글이 벙글 어디 못 가요 도망 못 가요 싱글이 벙글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아, 싱글이 방글 행복하세요. 아, 예. 행복합니다. 예. 진짜 웃음 참느라 힘들었네요. 네, 어떠셨어요? 네, 두 분의 춤 사이로 인해서 예. 예, 정말 우참했네, 우참. 자, 싱글이 벙글 최묘승님은 또 이렇게 보는 라디오를 보시면서 안무팀이라고. 저는 항상 좋네요. 오시는 게스트 분들이 노래하실 네, 때 네, 엉덩이를 네. 붙이지 않고. 센스쟁이. 네, 또 같이 또 네. 미스 정님과 때려맞죠. 예,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4055님 두리 씨 노래가 제 마음을 심쿵하게 만드네요.
노래가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뭔가 이렇게 친숙한 느낌도 들고. 네. 저희 분식 2인세트 아유 1인 아니에요. 4055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리고 9057님 네. 소개해주세요. 오늘 해피바이러스 뿜뿜이네요. 두리공주의 싱글이 벙글 우리 안에 노래방 애창곡이 된 노래예요. 싱글이 벙글 따라 부르기도 쉽고 기분 좋아지는 노래여서 대박 예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분께 또 분식 2인세트 주셔야죠. 그래 주실 거죠? 9057님 네. 맛있게 드세요. 분식 2인세트 아, 감사합니다. 보내드릴게요. 아이고 네. 김혜님은 또 들으시고 이거 소개해 주시겠어요? 직접 그럼? 아 착착 입에 달라붙는 멜로디네요. 처음 들어보는데 기호강 눈호강 싱그리벙글하게 만들어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긍정적이야. 너무 즐겁다. 아유 진짜로 이 네. 공주 둘이 공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네. 네. 어떤 공주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뭐 여러 가지 닉네임이 있잖아요. 일단 제가 이름이 이제 둘인데 네. 이제 모든 분들이 이름을 이제 둘이 공주로 풀네임을 불러주세요. 그래서 이름이 네 글자가 됐는데 다 마음에 들지만 그래도 저는 트롯 공주가 아닐까. 좋아요. 네. 공주 오브 트롯. 본명 대표. 뭔지 궁금합니다. 맞아. 본명. 아 본명은 이게 본명인데요. 성만 붙으면 돼요. 봉씨예요. 뭐, 왜? 봉두리? 네, 봉... 예, 예, 예. 저희 선생님. 약간. 본명이? 봉두리입니다. 우와, 그러면은 본명을 네. 살리셔서 이름을 쓰신 거네요, 두리님. 네, 근데 이제 제가 걸그룹 출신이다 보니까 예. 이제 회사에서 촌스럽다고 봉씨를 빼고 가자고 해서 봉은 빼고 두리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설마 뭐, 친언니분은 봉우리 이런 이름인가요? 맞아요. 소름. 어머. 산봉우리 정말 네네. 올라가는 느낌으로다가 정말 더더욱더 궁금해지는 두 분의 이야기입니다. 자 저희요 잠시 후 2부에 얘기 계속 이어갑니다. 라이브도 들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멀리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정차했던 트롯 열차 천태만상 2부가 시작됐으므로 곧 다시 출발합니다. 오늘의 귀한 손님들은 우리를 싱글이벙글 웃게 해줘서 참 좋습니다. 좋습니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그대로 착석하여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트롯 열차 다시 출발합니다. 뽀뽀. 자, 기분 좋은 에너지를 전파하고 다니는 두 분, 두리 씨 그리고 미스정 정다경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요 두 호칭을 말씀드렸어요. 1부에서는 네. 좋습니다. 새 노래에 집중하기 위해서 부캐, 부캐릭터. 그러니까 네. 제2의 인생, 제2의 네, 자아. 네. 미스 정으로 불러드렸는데 네. 2부에는요 본인의 그 이름 정다경이라고 불러달라고. 잠시만요. 정다경 씨. 지금 연기인가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정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네. 입을 틀어막게 되네요. 아, 오늘 두 번째로 윤수연의 천사만상 찾아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네네. 앞서 네. 1부에서 미스정님이 그렇게 분위기를 후끈 달궈 놓으셨다고 들었는데, 네. 저는 미스정에 되게 친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예예. 예, 예. 지금 진짜 다른 분이 오셨는지 했어요. 다른 그러니까요. 분이 오셨나? 지금 네. 머리띠 하나 저거 하셨는 분인데, 전혀 다른 분이 오셨나? 지금 저도 다른 네네네. 분 아닌가요? 다른 분이죠. 네네. 정다경 씨. 아, 진짜, 여러모로 그 연기님과 네. 그 이전에 함께 오셨었는데, 예. 그때도 즐거운 그 무대를 보여주셨어요. 예, 예. 그렇죠. 네. 그때 한 번 더 불러달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또 빠른 또 시간에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너무 또 즐겁게 하고 가겠습니다. 별 말씀을. 아이, 두리 씨와 정다경 씨. 정다경 씨와 두리 씨 두 분은,
또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미스 네. 트롯 원 출신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몇 달을 그냥 같이 그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쵸. 몇 달이에요? 한 6개월 정도를 그래도 같이 촬영을 했고 또 그거 끝나자마자 저희는 전국 투어 콘서트를 거의 1년 가까이를 돌아서 사실 경연 때는 그렇게 마주칠 일이 크게 없었어요. 경장 상대 1대1 데스매치 뭐 이런 거에서 같이 만나뵌 적은 없고 그때도 없고,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연이 이렇게 인연이 이렇게 크게 처음에는 그렇게 붙을 일이 없었다가 그게 더 좋다. 이제 점점 사람이 좁혀져? 줄어들잖아요. 줄어들어. 그 안에서 올라갈수록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우리 정다경 씨를 기억하는 게 미스트롯 당시에 제가 라이벌로 또 생각을 했던 분들 중에 한 분이에요. 어머. 놀라는 척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진짜 이곳에서. 이렇게 진솔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미스트롯 당시에 저는 이제 걸그룹 신분으로 나간 거기 때문에 트로트의 트자도 모르고 나갔었는데 뭔가 저와 비슷해 보이는 이제 또래들 중에서 이제 제가 라이벌로 이제 생각이 드는 친구 중에 또 한 분이 우리 정다경 씨였거든요. 오늘 이렇게 또 같이 라디오를 함께하게 된다 해서 뭐 라이벌이 이제 아니니까요. 그죠? 지금은 이제 뭐 선의의 경쟁이라고 하죠. 아니 그럼요. 지금은 이제 그냥 제가 동료이자 나이는 동생입니다. 아니 근데 언니고 저한테 사기를 쳐가지고요. 아 이거를 또 이제 말씀을 또 제가 드릴까요 그러면? 금전적인 사기인가요 어떤? 아 제가 있잖아요 원래는 이제 앞서 조금 이제 힌트를 드렸다시피 제가 좀 늦은 나이에 걸그룹으로 데뷔를 하게 되면서 회사에서 이제 나이를 하도 속이라고 또 속이라고 해가지고 두 살을 제가 낮췄어요. 천연덕스럽게. 그래서 천형덕스럽게 낮췄어요. 두 살 이제 데뷔를 거의 이제 걸그룹 데뷔하자마자 미스트롯에 나간 거기 때문에 정말. 회사 말을 정말 잘 들었을 때라 두 살을 낮춰서 이해합니다.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럼 낮춰서 뭐 안 좋을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족보가 약간 꼬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족보가 꼬였어요. 저는 그 전부터 계속 몇 년 동안 둘이야 이러고 살았는데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랑 겹치더라고요 나이들이. 그래서 이건 교통정리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교통정리를 착 했죠. 이제 그러면 털어놔야 되잖아요. 그동안 야 뭐 친구야 뭐 이랬는데 사실 내가 언니야. 근데 또 그렇게 제가 또 말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다경 씨한테 진짜 미안하다 이렇게 됐다라고 이제 되게 진정성 있게 이제 네. 말을 하면서 했더니 또 다경 씨가 또 이제 앞으로 언니라고 하면 되지 이러면서 쿨하게 또 이렇게 좀 어색한데요. 아니 그래서 어색해요. 이게 갑자기요. 어색함이 조금 있죠. 그게 친구인 줄 알았다가 말이 둘이야 이렇게 항상 하다가 언니애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습관이 무서워. 이제 다경 씨가 뭐 언니라고 하든 뭐 야라고 하든 저는 잘 신경을 안 쓰는데 이제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그치. 이제 그러니까 네 그렇죠. 둔이야 이래요 둔이야. 그러니까 언니랑 실수하기 전에 그냥 둘이 씨. 그래서 이참에 우리 미스정 씨 아까 왔다 갔잖아요. 네네. 요즘에 부캐가 유행이니까 제가 미스봉으로 불러주시면은 제가 미스정 씨, 미스봉 씨 이렇게 부르면 어떨까. 실제 그쵸. 봉씨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느 파의 어느 봉씨다. 저는 하은 경기도 하은 봉씨고요. 봉씨는 하나밖에 없어서 이제 봉준호 감독님이라든지 뭐 봉태규 배우님 다 먼저 소개해요. 그러네. 봉준호 감독님이 계셨구나. 너무 영광입니다. 집안의 영광이에요. 미스봉도 좋고 아니 진짜 미스 정도 이렇게 또 친구고 아니 친구가 아니라 언니고. 지금 헷갈려요. 오셨어요. 혼란이 많이 왔죠. 언니 동생 좋아요. 아니 근데 두 분이서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계기로 팀도 결승했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얘기예요? 맞아요. 이게 또 말씀해 주세요. 깜빡이라고 노래를 냈었는데 아니 그룹 이름이 이제 비너스고 네, 맞아요. 깜빡이. 네, 비너스에서 깜빡이라는 제목으로 냈는데 우리 네. 다경 씨하고 저하고 한 명이 더 있어요, 사실은. 네. 어떤 분이죠? 우린 또 이제 박성현 씨라고 네. 탬버린 여신 박성현 씨가 이제 같이 해서 세 명이서 이렇게 했었는데 네. 짧게 활동을 해서 굉장히 아쉬운. 아 노래는 참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노래인가요? 더 하고 싶어요. 네. 지금 살짝 흐르고 있는데 EDM 스타일로 네. 깜빡이를 키고 노래 들어와라 좋아. 이런 맞습니다. 건가요? 네. 운전하실 때 조심 좋아요. 아침이 폭발하는 그대의 모습은 어머 아주 그냥 또 이렇게 찰지네요. 아 근데 이 노래인데 깜빡이 진짜로
요즘요 이 방향 지시등 안 켜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깜빡이 좀 켜고 다니세요. 깜빡이를 좀 키세요, 여러분. 왼쪽으로 깜빡이 놓고 오른쪽으로 가시는 분들 가끔씩 계시거든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자, 아니 노래도 참 좋고 서로 함께한 시간이 길어가지고 아는 것도 많겠어요. 네네. 어때요, 둘이 씨? 사실은 우리 다경 씨랑은 미스트로 이제 이후에는 자주 볼 일이 그렇게 없었어요. 예예 맞습니다. 왜냐면 방송을 정말 솔직하게 그치? 해야 되니까 방송을 이렇게 막 많이 같이 한 것도 아니고 라디오도 맞아요, 지금 맞아요. 처음 했듯이 겹칠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조금 이제 어색한 사이 아닌 또 어색한 사이였지만 그래요? 최근에 이제 또 나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어색했잖아요, 솔직히.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색해하면 나도 어색해져. 그러니까 아까 제가 또 정중하게 인사했더니 네. 언니 이러지 마세요. 언니 이러지 마세요. 아니 저는 항상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안녕하세요. 예의를 갖추고 항상 근데 예의는 좋은데 항상 초면인 것처럼 행동을 하셔서 언니가 나를 까먹으셨나. 무슨 말씀입니까 도대체. 근데 저는 정다경 씨 이제 볼 일이 많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평소에 그냥 여쭤보시면은 주변에서 그냥 가족 같은 동료다. 왜냐면 네? 어색하다 그러면 아니 왜냐면 가족 같은 가족이 동료예요. 이렇게 자주 연락하거나 막 이렇게 자주 보진 않으니까 사촌 같은 동료다 뭐 요즘 가슴 한 켠에 있는 그 인연이지만 자주 보진 않는다. 약간 의미가 이렇게. 정말 맞아, 깊은 맞아. 사람이시다. 가족 같은 동료다. 근데 요게 아시죠? 네? 오디션 트롯 그 안 동기들이 그 안에 뭔가 군대 다녀온 것처럼 뭔가 끈끈함이 약간 좀 있어요. 마음이 가는 말하지 않아도 이런 게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두 분이 그러면은 서로의 장점 단점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자, 그렇다면 정다경 씨부터. 다경 씨 먼저 할까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둘이 씨의 장점은 정말 남들 시선을 의식을 안 해요. 그게 장점인가요? 좋아! 왜냐하면 본인이 꿋꿋이 한 길만 보고 가는 느낌이에요. 좋아요. 최고다. 그게 최고의 그렇기 장점이지. 때문에 저는 되게 그걸 높이 삽니다. 그러면은 그게 장점이자 뭐 단점인가요? 아니요. 단점이 될 수는 있죠. 또 단점이요? 다른 단점이 또 단점. 있대? 아니야, 그게 다른 단점 하나 또 갑니다. 단점은 이게 또 너무 넘쳐버리면 이제 상대방까지 이게 부담스럽다? 부담이 와요. 아니, 네, 질문을 잘못 드렸네. 어제 한번 왔으니까 너무 실직했나요? 단점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질문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둘이 씨 이제 갑시다. 장점과 단점. 우리 다경 씨는 이제 뭔가 모를 좀 따뜻함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동생이지만 뭔가 좀 챙겨주는 게 있었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가슴 깊이 와닿아서 제가 평소에 되게 좋아하는 동생이었고 또 단점은 단점은 서로 얘기하지 맙시다. 여기서 마무리. 제가 생각 여기서 저만 저에서 그래요? 끝나요. 좋아요, 좋아요. 예. 단점은 뭐 없는 게 단점 아닐까요? 어머머. 야, 저는 두리 씨의 장점이 또 하나 생각이 났는데 네, 얘기해 주세요. 이제 와서 두리 씨의 장점은 뭐라 해야 되죠? 뭐라고 하지 마. 억지로 아니냐고 생각났는데 까먹었어 순간. 맞아. 그게 진짜 친한 거예요. 그게 진짜 친한 거고 서로 훈훈한 거예요. 제가 생각나면 꼭 꼭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이따가 진짜 생각나면 얘기할게요. 노래 한 곡 부르시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 그럼 정다경 씨 요거 진짜 노래 생각났는데 어떤 상관하네. 노래 들려주시나요? 이번에는 사랑의 신호등 이때 미스트롯 같이 나왔었을 때 제가 또 결승전에 불렀던 그 노래를 오늘 새록새록 기억을 또 한번 해보는 좀 그런 좀 기회를 상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랑의 신호등 본인의 곡인 거죠? 네. 좋습니다. 자요 사랑의 신호등 부르시고 알아서 좋습니다. 부르시고 생각해 보시는 걸로 생각해 보세요. 라이브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한 줄 감상평 정다경 씨 앞으로 또 궁금증 여러 가지 다 보내주세요.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라이브 반주 사랑의 신호등 주세요. 우리 사랑 이제 출발할 거야 내 이 사랑
싫어 나를 위한 불빛이 되어줄래 다른 길을 생각 안 할게 이제 나만 바라볼게 나를 위한 불빛이 되어줄래 다른 길은 생각 안 할게 이제 나만 바라볼게 수정 아니고요. 본캐 정다경 씨의 라이브 예. 무대 사랑의 신호등이었습니다. 아, 8423님께서요. 아, 저 이 노래 듣고 반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무대를 기억해주고 아, 계시나봐요. 역시 아, 3년 전인데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원인데 아 그러니까요. 네네. 아, 엄청 오래됐죠. 3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야 아, 그런가요? 3년 이나 아닌가요? 그래요. 얼마 안, 막 오래된 것 같은데 3년밖에 안 된 거죠. 원인데 그쵸 그쵸 또 생각하기 저, 나름이니까 두리 씨 정다경 씨 두 분 케미도 너무 재밌어요 해주셨는데 아, 자 저희요 8423님 네. 좋은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분식 2인 세트 아이고, 2인 세트 보내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박종욱님 소개해 주세요. 목소리에 이미 애교가 장착되어 있네요. 듣고 있는 제기가 간질간질 너무 좋아 좋아요. 아유. 네 우리 박종욱님께 분식 네. 2인 세트 쏘겠습니다. 네. 아 두리 씨가 목소리 간질간질하네요. 맞아요. 정말. 지금 또 후비고 싶을 정도예요. 강우석 씨 네, 소개해 주세요. 강우석님이 사랑의 신호등은 진짜 매일 듣는데도 전혀 질리지가 않아서. 좋아요. 정다은 씨 곰돌이요 너무 귀엽다. 아우 보는 라디오로 인증을 또 이렇게 해주셨어요. 또 이분께 또 분식 2인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진짜 예, 발빠르게 예. 흘러가고 있어요. 두 분 모셔놓고 네네.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는데 네. 자 어떻게 생각나셨나요? 맞아 아까 전에 맞다 까먹고 있었어요. 저도 그 얘기 던지고 이제 갑시다. 저는 사실 기대하겠습니다. 그 두리 씨의 외향만 보고 굉장히 장난스러운 모습도 살짝 있잖아요. 좀 그래서 노래를 못 부르겠다 못 부를 것 같다 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야 뭐라고 나 잠깐만 이 말을 잘 근데 노래 너무 잘하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오히려 더 돋보이는 게 노래 음색도 좋고 네. 노래를 너무 잘 불러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장점이고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너무 예쁘고 네, 왜냐면은 원래 네네네. 원래 예쁘장하면 못 풀 거라는 그치, 그런 판 인식이 있잖아요. 저는 근데 여기서 보태자면 네. 우리 정다경 씨 그때 리허설 네. 하는 걸 보면서 아 나는 노래로 가면 안 되고 이 컨셉을 제대로 가서 조금 그래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정다경 씨 때문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울을 드셨구나. 알겠습니다. 네. 저희 서로 두 분이 다 아름다운 훈훈한 아니에요. 노래로 가도 돼요. 분위기가 이어가고 있는데. 네, 네. 두리 씨요.
그 아까 전에 승 이야기하셨어요. 그룹 활동하셨었다고. 아, 네네네. 뭐 어떤 그룹인가요? 걸그룹? 2018년도에 이제 5월 달에 5명 5인 체제로 걸그룹으로 데뷔를 했었는데요. 가위바위보의 약자 GBB라는 그룹으로 데뷔를 했다가 가위바위보 GBB로 데뷔를 했다가 미스트롯이란 프로그램을 만나게 되면서 바로 제가 트로트로 전향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룹 활동 사실 짧아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 그러면 1년 정도 한 건가요? 아니요. 한 3개월 정도 정말 방송을 짧게 돌다가 바로 미스트롯을 나가게 된 거죠. 야, 저희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노래도 잘하고 네네. 예쁜 이루 두리 씨. 라이브 어떤 곡 그럼 들려주실 건가요? 아, 사실 오늘 이제 계속 비가 올 줄 알고 좀 비와 관련된 노래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제가 항상 이제 조금 까불까불하고 신나는 노래만 부를 거라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사실 원래 발라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최은옥 선생님의 빗물이라는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고민해서 천태만상 위에서 선곡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자, 라이브 마이크 잡아주시고 하던 일 잠시 내려놓고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라이브 감상평 보내주실 분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 주세요. 자, 저희요 라이브 빗물 반주 주세요. 조용히 비가 내리네. 우산을 받쳐주듯이 이렇게 비가 내리면 그 사람 생각이 나네. 옷깃을 세워 주면서 우산을 받쳐준 사람 오늘도 잊지 못하고 빗소를 혼자 서가네. 어디에선가 나를 부르며 가오고 있는 것 같아. 돌아보면은 아무도 없고 쓸쓸하게 내리는 눈물. 조용히 비가 내리네. 추억을 말해주듯이 이렇게 비가 내리면 그 사람 생각이 나네. 어디에선가 나를 부르며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 내리는 눈물 조용히 비가 내리네. 추억을 말해주듯이 이렇게 비가 내리면 그 사람 생각이 나네.
같은 하이텐션 윤수현과 함께 전태만 스타 윤수현의 천태만상 오늘 귀한 손님 정다경 씨 그리고 두리 씨와 함께했습니다. 아, 두리 씨가 빗물 네네. 와 띄워줬는데 지금 싱그리벙글 부른 네네. 사람과 같은 사람 맞냐고 게시판 난리 났고요. 아니 발라드네요. 네, 미스 느낌이 제가 얘기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어, 정확하나. 네, 또 얘기가 아니, 됐어. 컨셉에 맞아. 가려져서 네네. 이 음색과 이 노래 잘 부르는 게 가려져서 제가 증명을 했는데 안타까워서 제가 얘기를 한 거였어요. 야, 2098님은요 네네. 지금 이 빗물을 듣고 가슴 한 켠이 저려오네요. 빗물 굿이에요. 주셨어요. 선물 드리자고요. 아, 우리 2098님에게는 선물로 마스크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하게. 아까 전 빗물 부를 때만 해도 막 저거 네. 막 이러시다가 드리겠습니다. 네. 분위기가 바뀌고. 아. 문채선님은요. 너무 잘 부르십니다. 역시 두리님 멋지십니다. 음악에 네. 취해 일을 할 수 없네요. 해주셨거든요. 아, 네. 자, 선물 액상 콜라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청탱해주세요. 두 번째 네, 출연하신 네. 정다경 씨 오늘 어떠셨어요? 네. 오늘 윤수연의 천태만상 이렇게 두 번째로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꼭 빠른 시간 안에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세요. OST도 있다고 잠깐 뭐 아, 네. 내 눈에 콩깍지라고 네. 언제나 행복해라는 OST 냈으니까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도리 씨 어떠셨어요? 네, 오늘 윤수연의 천태만상 즐거우셨나요? 오늘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기뻤고요. 또 여러분들 앞으로도 싱글벙글 행복하시길 바라겠고 이제 12월 2일 저녁 6시에 둘이 깜짝 신곡이 발표가 됩니다. 와, 축하드려요.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나오는 노래 비너스의 깜빡이 박민영님 이은주님 김창수님의 많은 분들이 이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셔서요.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이따 상상과 런치쇼로 돌아올게요.